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탑 폭탑. 자, 오늘은요 4월의 첫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되었고요. 파이팅 넘치게 열심히 한 주를 또 보내시면 또더 좋은 일이 많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타로들을 많이 많이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항상 집중해서 저를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세요. 여러분들께 행운과 그리고 황금의 기운을 많이 많이 전해 드릴게요.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4월의 첫 번째 주고요. 여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타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정말 정말 좋은 기운 많이 많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4월의 5일부터 또한주 4월의 11일까지 여러분들의 기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타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복타, 복타. 자, 4월의 5일부터 11일까지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선택지. 자,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고요. 자, 타로의 기운이 어떠신가요? 그냥 딱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제가 무너지는 탑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는 조금 불길한 타로이긴 한데요. 항상 이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여기 보시면 태양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태양이 있습니다. 해바라긴 태양이고요. 여기 마법사의 타로에서 요 손바닥 사이에 요 시뻘건 또 태양이 떴습니다. 자, 그리고 요 타로가 빛의 타로에서 여러분들의 기운이 외부로 발산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뭐 제가 어렵게 말씀드렸는데 긍정이 세개 있고 부정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의미는 어떠냐?
여러분 절대 이번 한주 쫄지 마시고요. 일이 조금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월요일은 뭐좀 바쁘고 그다음에 주 초반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일이 좀 꼬이실 거예요. 좀 편안하게 좀 기다리셨던 좀 소식이 있으시다면 좀 부정적인 얘기가 들려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라고 할까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흐름을 보셔야 돼요. 전체적인 흐름을. 여기 보시면 황금의 타로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이한 주가 지나가셨을 때는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게 훨씬 많을 거고요. 일이 잘 풀어져 있을 거고요. 자, 이럴 때는요. 과감하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꾸지 마시고요. 추진하시고 직진하셔야 됩니다. 주 초반에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시고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차근차근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일에서 조금 착오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지갑을 잃어버린다든지 뭐 카드를 잃어버린다든지 그런 자잘자잘한 미스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무너지는 탑이라는 건 조금 부정적이어서 처음 시작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살짝 피해 가시기가 좀 힘들어요.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시면 되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살짝 부정적인 기운이 있다 정도라만 알고 계시면 되시고 목적 달성을 상징하는 태양이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지팡이를 하늘로 들고 있는 승리의 키워드를 가진 타로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요, 여러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시겠지만, 그건 자, 피하기 위해서 뭐 준비를 해놨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요거는 조금 부정적이어서, 여러분이 예측 불가능한, 좀 약간 뒤통수 맞는다고 하죠. 그럴 일이 뻥 하고 일어날 겁니다. 근데 초반에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그 뒤로는 흐름이 굉장히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 지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극복해낸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 승리자의 타로가 있고요. 자, 전반적인 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귀인은 없어요. 귀인은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 보시면 아버지의 타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타로는 귀인을 상징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 피치 타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상황을 잘 지나가시는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이거 잘 극복하시면 되세요. 왜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무너지는 탑은 외부에서 무언가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기운이 좋으니까 지금 스스로 판단을 내리셔야 되고요. 자, 여기 이렇게 장미꽃의 타로가 있죠? 장미꽃은 노란 타로와 마찬가지예요. 이 노란 타로는 황금의 기운입니다. 황금의 기운.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돈 들어오실 거예요. 분명히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좋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분명히, 일이 잘 풀어지는 걸 넘어서 금전적인 기운이 있으실 거고요. 여기 마법사의 타로는요, 나의 능력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가 계획했던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기운을 뜻합니다. 자, 이거는 비즈니스, 그리고 대인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 말씀드렸고요. 이동수, 해바라기라면 괜찮습니다. 이동수 나쁘지 않아요. 요거, 어차피 월요일이나 화요일 롯데는 무너지는 탑이니까 주 초반에, 좀, 돌발 상황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뭐주 초반에 여러분들 뭐 어디 여행 가시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자, 여기 월요일이라면 여기 이제 끝물 주말로 가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마법사의 타로는 여러분들이 인기가 올라간다는 뜻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는다면은 어디 나가시고 모임 참여하시고 그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주말 여행 괜찮고요. 그리고 이사를 하신다면 이번 주 괜찮아요. 왜냐면요. 여기 황금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황금은 또 행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하신다면은
예,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는 요 무너지는 탑이라 보시면 되고요. 예.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풀어질 거예요. 이사를 가시는 상황도 괜찮고요. 자, 좋습니다. 이동수는 그렇고요. 예. 어쨌든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나쁘지 않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만 좀 피해 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연애 쪽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거는 오픈마인드. 자, 요 정도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인들 사이에서 댕댕이의 타로입니다. 강아지. 여러분들에게 예, 조금 마음을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눈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요. 이거는 재회보다는 뉴페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뉴페는 뉴페인데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예,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예, 분들하고 관계가 조금 예, 연인이나 예, 남사친 요걸 좀 떠나서 썸 정도로 이렇게 발전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연애 쪽에서는 예, 여러분 친구들 있죠? 예, 지금 알고 지내는 사람들, 지인, 지금 뭐 직장이면 직장, 아니면 저기 뭐야, 학교면 학교 이렇게 연관된 모임이면 모임 이런 연관된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좀 내보이는 사람이 나타난다, 혹은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찬물로 샤워 한번 하고 다시 생각하라. 아셨죠? 예, 지인들 사이에서, 예, 갑자기, 예, 제가 왜 저렇게 보이지? 예, 먼저 찬물로 한번 샤워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에서 예, 익숙한 사람이 조금 예, 연애 쪽으로 다가옵니다.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자, 이겁니다. 조금 더 명확한 관점으로 보라. 그죠? 조금 더 명확한 관점으로 보라. 전반적으로 이번 주 말씀드리자면, 다면요. 역시 부정적인 거 하나 있었지만 긍정적인 거세개 있었고요. 귀인은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내셔야 돼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뜻이죠. 왜냐면요. 자, 이렇게 빛의 타로 여러분의 능력이 발휘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럴 때는요.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책을 만들어 가신다면은 주 초반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손해보다는 이익이 큰 그런 한 주가 되실 거예요. 자, 태양도 있고요. 자, 좋습니다. 해바라기, 해바라기.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 선택지고요.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이 선택지는요. 여기 보시면요. 야, 요거는 전생이라는 키워드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인연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자, 계약이라는 타로, 그리고 여기 사랑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전생, 그리고 사랑, 그리고 계약이에요. 여러분들이 헤어져 있었던 분이라던가, 아니면 예전에 알고 지냈는데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 자, 그리고 이건 이성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분들한테서 연락이 오긴 올 텐데요. 자, 뭐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요, 제휴의 키워드가 가장 강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오는 그런 상황을 암시합니다. 왜냐면 이 계약의 타로는요, 아직도 두 분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활활 타오르는 지팡이에 소년이 있어요. 자, 소년이란 키워드는요. 자, 그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대방이 조금 미성숙, 즉흥적, 그리고 아직, 예, 그만큼 여러분들은 깔끔하게 잊진 못했다는 걸 뜻합니다. 아, 일단은 이 키워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재회를 예, 생각하고 계시다면 연락이 올 거고요. 자,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그런 한 주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거울에 타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재회 쪽에서 아니면은 기다리시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뭐 새로운 이성이 나타났을지 아니면 나를 잊고 있을지 그것도 아니면 나를 좋아하고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근데요, 지금 딱 이렇게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분을 생각하는 이 마음.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그 상태가 여기 거울이라는 타로가 나와졌기 때문에 상대방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렇게 재회라는 키워드, 연애운 쪽으로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인데 여기 악마 나왔고, 여기 심장이 칼에 찔려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줬어요. 여러분, 그냥 이번 주는요, 쉬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특히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괜히 트집을, 꼬투리를 잡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라고 하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 고춧가루들이 이번 한주 여러분들을 굉장히 귀찮게 할 거고요. 그리고 힘들게 할 겁니다. 여기 가면을 든 여인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자기 자신을 속여버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 한 주는 좀 부정적인 게 들어오고 그리고 피해갈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냥 웃으면서 대범하게 뭐 이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특히 고춧가루들 여러분들을 괜히 괴롭히고 그리고 태클을 거는 요 인물들 요 인물들하고 맞서 싸우게 되시면 이거는 마이너스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번 주에는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인물들은 뭐 여러분보다 아예 그냥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가 안 됩니다. 이번 한 주는 최대한 그냥 조용히 넘어가신 뒤에 다음 주에 뭐 불만 사항이 있으면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맞받아 치시거나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불리해요. 자, 악마도 악마지만 여기 이렇게 죽음, 요거 좀 부정적이에요. 이번 한 주는 최대한 납작 엎드려서 그냥 조용히 지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여기 황금의 동전이 하늘에 이렇게 떠 있고요. 펜타클의 에이스의 타로입니다. 괜찮아요. 주말에는 행복하게 그리고 이 회사나 이 비즈니스 요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태클을 건 사람들 있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 다 떨쳐버리시고 굉장히 즐겁게 이 주말에는 잘 지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가 다음 주로 이어지는 거 아니고요. 자, 월화수목금 요거만 잘 버텨내시면 얘가 끝이에요. 괜찮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들어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노력하신다거나 그거는 별개예요. 악마 괜히 꼬투리 잡고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이거는 괜히 생각 많이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일까? 그래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저렇게 한다면은 나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뭐 문제가 있는지 않을까? 절대 그런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 성질이 들어와서 나오는 걸 괜히 여러분 탓으로 돌릴 필요 없고요. 여러분은 완벽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타로가 이 황금 동전의 에이스예요. 자, 괜히 시비 거는 거예요. 이 악마들은요, 저기 뭐야, 이유가 없습니다. 가면을 쓰세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는 웃으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 알았어, 알았어 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지나가시고. 다음 주라든지 좀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와 그리고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얘기를 하시면 되세요. 어차피 싸우자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페이스에 말려들지 마시고요. 비즈니스, 대인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세요. 그게 이 주말을 해피하게 보내시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나가시면 이분들 또 나중에 또 사과하실 거예요. 여러분 죄송 뭐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거 그때는 내가 뭐힘 저기 뭐야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뭐 말이야 방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가 좀 승질 난다고 해서 왜 다른 사람들한테 푸나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무시하시고 좀 지나가시면 나중에 사과하고 또 그럴 거라는 거. 자, 그렇습니다. 주말은 굉장히 해피하게 보내실 거니까 이번 주말만 생각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비즈니스 그냥 쉬시고 학업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 이건 좀 능률이 안 올라도 괜찮아요. 능률이 안 올라도 뭐 그럴 때 있는 겁니다. 그냥 성실하게 그냥 시간만 잘 그렇다고 해서 손에서 놓으시면 안 돼요. 자, 외부에서 발생되는 이런 부정적인 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슬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그냥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전생이고, 계약이고, 큐피트고, 자, 거울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소년의 타로 나와줬기 때문에, 자, 재회는 뭐 연락은 오긴 올 거예요. 자, 악마이기 때문에 매우 뚜렷합니다. 그냥 지나가진 않으실 거예요. 자,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한테 뭐 연락이 온다. 자, 그건 그거고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푹 쉬시면서 지나가시는 한 주가 되셔야 되고요. 자, 내 사랑의 대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정말이다. 그죠? 뭔가 있으시겠네요. 이번 주 그냥 지나가시는 않으실 거예요. 자, 내 인생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로 인해 멋진 일들이 일어날지도, 자, 그로 인해 멋진 일들이 일어날지도. 자, 여기 이 가면의 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한번 참고 지나가시고요. 자, 그리고 아무리 상대방들이 여러분들에게 도발을 걸어와도 반응하지 마시고, 예,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번 한 주는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유리한 상황으로 펼쳐질 겁니다. 뭐 그럴 때 있는 거죠. 쉬어가는 한 주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여러분들에겐 이 큐피트 과거에서부터 찾아오는 인연이 있습니다. 자, 응원드리겠습니다. 큐피트예요. 두 번째 선택지 벅타 벅타. 자,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 선택지. 그럼 먼저 타로로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인데요. 요거는 이번 한주 조금 대인관계가 안 좋습니다. 아, 여기 황금의 타로가 있긴 한데요. 요 노력이라는 또 키워드인데. 자, 요거 어리석음의 타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피구, 날카로운 창이고. 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실망이라는 키워드고 지팡이의 왕이에요. 아,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예. 자, 고생 끝에 얻어낸 결과를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길 수 있는 게 이번 한 주고요. 요거를 조금만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욕심내지 마세요. 지금 딱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자, 그런 황금의 기운, 그러니까 금전적인 이익이라든지 일이 잘 풀어진다면 그 정도에서 만족하셔야 되지, 이걸 더 크게 벌리진 마십시오. 자, 지팡이의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욕심이 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하신다든지 그거는 이 어리석음의 타로. 그러니까 조금 더 정보를 모으셔야 되고 알아보셔야 돼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 크게 이동수 가져가지 마시고요. 왜냐면요, 거기에는 욕심이 좀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를 하신다든지 그거는 상황이 조금 안 좋아요. 조금이라도 고민이 되시고 그다음에 아리까리 하시다면은 움직이지 않는 게 이번 한 주입니다. 그게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상승의 타로 있고요. 자, 변화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어디 가신다든지
뭐 이사를 가신다든지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금전적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그리고 크게 욕심을 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상황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나와줬고 예, 피와 창끝이기 때문에 뭐 귀인들이 크게 나타나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에 예, 버려놓는 그런 일들은 여기 예, 상황도 상황인데 조금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욕심이 앞서서 정작 봐야 되는 거를 보지 못하고 여러분께서 그냥 보고 싶은 거 그거 있죠? 좋은 쪽으로만 너무 예, 보고 있진 않은지 그걸 한번 다시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번 한 주입니다. 자, 돈은 들어올 거예요. 노력에 대한 결과라는 요 황금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예, 그래도 그냥 지나가시진 않을 거예요. 요게 아쉽긴 하시겠네요. 그리고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내 몫이 적어요. 그런데요, 상승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잘 된다는 걸 뜻하지, 이 순식간에 이번 한 주에 뭔가 금전적인 기운이 뭐 이렇게 더 상승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멀리 보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근데 예, 사람 좀 욕심이 나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큰 금액을 바라신다. 그러시면 그건 이번 한 주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세요. 요것마저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요. 근데 멀리 보는 건 괜찮아요. 자, 멀리 보는 거는 괜찮으니까 그래도 뭐 신중하게 움직이셔야겠죠? 자, 지팡이는 자라납니다. 예, 긍정적인 기운들이 예, 작은 싹을 틔워서 점점점 커진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예, 멀리 보신다면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이번 한 주에 뭔가 내가 뭐, 야, 이거를 뭐 팔아가지고 돈을 막 챙겨야겠다. 뭐 아니면은 이걸 뭐 어디다 집어넣어갖고 이번 한 주에 뭔가 이 며칠 되지도 않는 이 기간의 결론을 보겠다. 그건 아닌 거예요. 자, 멀리 보십시오, 멀리. 비즈니스는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잘 지나가실 건데, 여기서 이 가면을 쓴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귀인이나 그런 거 없고요. 자,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사내 나타났습니다. 또 여기 악마라는 키워드. 자, 나와줬고요. 자, 요 흐름에서 제가 연애 쪽으로 가볼 텐데요. 여기 칼에 찔려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연애 중이시라면 그 사람이 좀 환승각을 잡고 있진 않은지. 만약에 여러분들 촉이 요즘 뭔가 이상했다 싶으셨다면 100%예요. 그냥 100%니까 증거를 살살살살 한번 찾아보세요. 요런 악마의 시기라면은 분명히 대놓고 흔적이 있을 거예요. 예, 조심성이 없어요. 찾을 수 있으실 거고, 예, 그냥 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증거를 찾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또 변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한테 예, 양다리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짝남이나 썸남이시라면은 예, 한 두어 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되시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어느 한쪽한테도 집중하지 못하고 예, 다른 흐지부지다 끝나버릴 수 있고요. 자, 재회 쪽에서는 어차피 예, 뭐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진 않을 거예요. 예, 그렇다는 건 변화입니다. 변화의 시기. 딱 잘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분을 잊어버리시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기로 삼으시면 굉장히 좋은 이번 한주 되실 거예요. 자, 전반적으로 제가 이 타로의 키워드를 하나로 말씀드리자면요. 자, 과거를 끊어내고 앞으로 나가시는 이번 한주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욕심이라는 키워드. 예. 옛날에 추억. 그땐 내가 이랬지. 요거를 붙잡고 계시면 아무것도 발전되는 게 없으실 거예요. 과감하게 이제 끊어내시면 이런 부정적인 타로에서 탈출하시는 거예요. 예,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 욕심이라는 게, 예, 아쉬움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 그쵸? 그것도 욕심이겠죠? 자, 부정적인, 예, 과거는 전부 끊어내시고, 이렇게 상승이라는 키워드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간다는 건 자신을 한 단계 발전시키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변화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예, 괜찮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잘 해내실 분들이라는 거. 자, 그럼 내 사랑의 대답 한번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라. 그죠? 내 사랑의 해답. 당신이 원하는 것을, 자, 명확히 하십시오. 예.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 내 인생에 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내 인생에 해다. 낙관해 볼 만하다. 그죠? 낙관해 볼 만하다. 제가 이렇게 변화와 아셨죠? 그리고 상승의 키워드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요, 이번 한 주, 예, 그냥 좀 조용히 지나가시되 앞으로 나아가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뭐가 됐든지, 안 좋은 거 끊어내는, 예, 정신적으로, 예, 그렇죠. 이제, 예,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자, 그런 한 주를 삼으시면 돼요. 변화와 상승의 키워드.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잘 되실 거고, 내일이 기대돼요. 자, 4월, 자, 첫 번째 주, 파이팅입니다. 복타, 복타. 자,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집중해서 타로를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요거는 정말 정말 좋은 타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칼에 찔려 있습니다. 요거는 연애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애는 뭐안 좋아도 괜찮죠? 예, 그죠? 뭐, 한주 정도, 연애 쉬어 가셔도 뭐, 큰, 뭐, 의미 없잖아요? 뭐, 특별히, 연애 쪽에서요, 뭐, 즐거운 이벤트가, 뭐, 일어나신다거나, 뭐, 그렇진 않을 거예요. 뭐, 과거가 좀 조용했다면, 이번 한 주도 좀 조용히 지나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연애 중이시라면, 뭐, 약속이 좀 깨질 수 있고, 예. 이번 한 주에 좀못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소개팅 이런 거 있으면 차라리 미루시는 게 나아요. 괜히 이번 주에 만나서, 예. 아,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예. 그러실 바에야, 미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예를 들자면 그 소개팅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요거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시기. 자, 연애, 뭐 소개팅이나 짝남, 썸남, 그리고 지금 연애 중이시라면은 이번 한 주는 그만큼 상대방에게 집중하기 예, 어려운 한 주기 때문에 좀 지나가셔라.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괜히 작은 뭐 이상한 걸로 큰 싸움이 돼버리는 그런 한 주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 연애 쪽에서,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 연애가 한 20점이라면은, 다른 거는요, 100점 만점에 200점이에요. 자, 기회가 열린다는 요 타로가 나와줬고, 이 황금 동전의 양말입니다. 높이 올라간다는 이 상승의 타로, 자, 그리고 황금의 석상, 이렇게 나와줬고요. 이거는 취업은 굉장히 좋고요. 이직, 뭐, 그리고 성공, 뭐, 합격, 뭐, 시험 합격, 이거 굉장히 좋아요. 뭐,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잘 되실 분들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기운이 좋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한 주의 어떤 운세라기보다는 4월, 제 경험상 4월은 이어질 거고요. 4월 달 취업, 그 다음에 합격, 그 다음에 이직. 자, 왜냐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인데 또 행운도 있는 겁니다. 행운. 자, 일이 잘 되려면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시기적절하게 기회가 오는 시기. 그리고 운빨, 행운이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두 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상승은 높이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말 그대로 합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취는 목적 달성인데 운빨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요. 노력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뭐 한둘입니까?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마법사의 타로도 나와준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다. 그리고 사람들한테서 나의 인기가 올라간다. 뭐 그런 시기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뭐 더할 나위 없습니다. 여기 이 앨리스가 요렇게 잠든 마녀들. 자, 요거는요. 자, 어떤 의미를 보이시나요? 예. 여러분들이요. 상대방을 깨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고 싶으신 거, 내가 주장하는 거 얼마든지. 자, 여왕이에요. 여왕. 조금 무리다 싶을 만큼 자기 몫을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아, 얄미울 수 있어요. 그죠? 내 고집을 부리고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좀 얄밉게 볼수 있겠지만 괜찮아요. 지금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조금 욕을 먹는다든지 그런 거 저는 감수하면서까지 고집 피우셔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내 몫을 내가 찾아 먹는다. 그런 한주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는 그만큼 기운이 좋으니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바쁘게 뛰어다니시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을 거예요. 이거는요, 인기가 올라간다. 자, 두루두루 여러분들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많이 많이 오르내릴 거예요. 그만큼 찾는 데도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바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한 주일 뿐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욕심내시고 움직이시고 어디 가서 괜히 말이라도 한번더 하시고 그리고 끼어드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 이 황금의 기운이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주말에 너무너무 좋고요. 자,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연애 쪽,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조금 욕먹을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피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면 돌파하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연애는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뭐, 그냥 별, 뭐, 없어요.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조금 오해를 받는 일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 아니에요. 나한테, 기회가 들어왔을 때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한 주가 되셔야 되고 나중에 오해는 푸시면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시기 질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여러분께서 뭐 고민하실 이유는 없으시고요. 자, 지금 돈 벌기 바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돈 벌기 바빠요. 돈을 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대인관계나 연애 쪽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일들은요, 그냥 지나가기에 두라는 의미의 로맨스 엔젤의 타로입니다. 그냥 지나가게 놔두세요. 뭐, 여러분들 뭐, 구설수에 오른다든지, 뭐, 예, 상대방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여러분들을 두고 막 얘기한다든지,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쓰지 마세요, 지금은. 자, 돈 버실 시기고, 일이 잘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이직 중이시라면 이력서 같은 거 정말 여기저기 많이, 자, 지원하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올 거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기회들이 나타날 겁니다. 별로 큰 기대 안 했는데 막상 딱 가보니까, 여기 괜찮은데?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일들이, 뭐,
여러 방면으로 나타날 거니까 많이 많이 찾아다니시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행운의 이 기회까지 맞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는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황금의 양말이라는 거. 네,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사랑은 좀안 좋을 거예요. 별거 없을 겁니다. 안 좋다가 아니라, 그죠? 잠깐만요. 자, 이겁니다. 거의 승산이 없다. 그죠? 그냥 자체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뭐 사람이 있어야지 뭔가, 그죠? 그리고 인연이 닿아야지 뭔가 일어날 텐데 거의 승산이 없다. 연애는 그냥 이번 한주 조용히 지나가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내 인생의 해답은 다를 거예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이제는 할수 있다. 그죠? 이제는 할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다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직진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 번, 정말 너무 좋아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요, 한 주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4월, 또 그리고 뭐 봄, 뭐, 요때 뭐 이직이나 취업 꿈꾸신다면 정말 잘 되실 거고요. 행운과 기회가 만났다는 거. 투자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게 뭐예요? 두 배, 세 배. 정말 좋은 큰 이익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뭐, 공부를 하신다면은 또 공부 열심히 하셔서 뭐 합격, 이런 거 좋고요. 다 좋습니다. 예, 요 선택지 선택하셨다면, 타로는요, 혼자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연애가 그만큼 기운이 조금 하락세인 만큼 비즈니스나 금전적인 거 이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죠? 혼자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그다음에 준비하는 거 굉장히 잘 풀릴 거라는 거 이제는 할수 있다. 예, 요것만 보세요. 자, 응원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